신영준 선수가 오늘은 또 벤치에서 대기하면서 일단은 체력적 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의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명근 골키퍼, 박성용, 박종민, 홍준섭, 김지훈, 하용주, 장은규, 김승호, 정성민, 정민호, 송수영이 나오겠습니다. 네, 오늘 박종민 선수 비가 내리는 날씨예요. 네. 선수들이 오늘 네, 경기를 어떻게 전개할 수 있을지 좀 날씨의 변수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전을 향한 열정 2021 K3리그 5라운드 경주한수원 축구단과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의 임성태 침착하게 뒤쪽으로 오른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헤딩 떨어뜨렸어요. 골! 것으로 보이는데 네. 확실히 이번에는 뒷공간 빠졌어요. 달려갑니다. 임성태 박스 안쪽 임성태 일단 볼 지켜주고 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임성태 침착하게 뒤쪽으로 오른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헤딩 떨어뜨렸어요. 골! 선제골 경주한수원. 이번에는 공다위 선수가 굉장히 또 좋은 위치에 위치하면서 네. 그대로 논스톱으로 슈팅을 만들어 이 붙기 전에서 다시 한번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 펀칭! 네. 이명근 선방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경주한수원인데 그렇습니다. 네, 공다위가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수비가 걷어내는 건 멀리 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살짝 벗어납니다. 네, 이번에 또 떨어뜨려줬습니다. 볼 잡아냈어요. 좋아요. 잘 돌았어요. 박스 안쪽 그대로 슛! 일단 막혔습니다. 주장 장은규 프리킥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해당 떨어뜨렸습니다. 골! 동점골! 대전 한국철 좋은 주장 장은규 프리킥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해당 떨어뜨렸습니다. 골! 동점골 대전 한국철도 축구단. 네, 이렇게 이제 대전 한국철도가 빠르게 또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핸드볼 파울 이후에 장은규 선수의 프리킥이 그 점입니다. 공다위가 손을 들었습니다. 짧게 흘렀고 옆금을 땀면 제쳐놓고 뒤쪽으로 먼 거리 슛 벗어납니다. 네. 이번에는 하용주 네, 하용주 선수의 슈팅이 정규진 프리킥과 코너킥 오른발로 계속 시도하고 있는 손경환 올려줬습니다. 네. 지금 네, 송수영 선수로서는 좀 힘들었죠.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흘렀는데 나가지 않았어요. 조우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잘 끊어내는 장면들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조우진 한번 접어놓고 중앙에서 공다위 먼 거리 슛! 펀칭! 아직 공 살아있어요. 슛! 옆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오른쪽 연결됐어요. 송경환 툭 찍어줬습니다. 박스 안쪽 조우진 조우진 슛! 옆금을! 네. 이번에는 조우진 김재민이 준비합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헤더! 골대! 네. 골대를 맞춥니다. 준비합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헤더! 골대! 네. 골대를 맞춥니다. 경주한 수원 조우진 먼 거리 슛! 전방! 이명근! 한 번에 전방으로 높게 붙였습니다. 떨어뜨려줬습니다. 돌아서면서 박스 안쪽 슛! 네. 지금 옆 한 번에 전방으로 높게 붙였습니다. 떨어뜨려줬습니다. 돌아서면서 박스 안쪽 슛! 네. 지금 옆구리 이렇게 보여준 바 있습니다. 올려줬습니다. 떨어뜨려줬고 네. 골키퍼가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슛! 맞지 않습니다. 발에 맞지 않았어요. 네. 저는 동물적인 감각도 보여줘야 되겠죠. 크로스 깊게 네. 올라왔습니다. 송경환이 뒷공간으로 붙여줬습니다. 박스 안쪽 슈팅! 벗어납니다. 들면서 득점에 가까운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신영준의 코너킥 장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박스 안쪽 터치했습니다. 안쪽으로 패스 투입 아크 정면에서 밟아줬고 슛! 벗어납니다! 네, 이번에도 경주가 전방으로 보내놓고 난 이후에 좀 김승호와 박종민이 위치하고 있는데 박종민 슛! 네. 떴습니다! 박종민 선수가 오른발 송경환 밟아줬고요. 송경환 달려갑니다. 송경환 송경환 좋아요. 제쳐냈어요. 박스 안쪽 왼발! 했습니다. 지금 유니폼이 네. 거의 벗겨질 뻔했어요. 네, 많이 늘어나가지고 네. 좀 하얀 색깔로 변하는 느낌.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밟아줬고 박정민 슛! 네. 잡아냅니다. 정규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밟아줬고
박정민 슛! 네. 잡아냅니다. 정규진. 네.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슛! 네. 벗어납니다. 이번에도 황준석 올려줬습니다. 네. 오! 오! 잡았다 놓쳤습니다. 이명근. 그렇죠. 이런 장면들은 조금 김민준. 더 돌파 능력이 있어요. 김민준. 왼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김재민 네. 올려줬습니다. 수비 헤더. 볼 잡아놓고 다시 올려줬습니다. 잡아내는 이명근 골키퍼. 빠르게 끊어내고 김재민이 올라갑니다. 김재민 넘어졌습니다. 바로 붙어줬어요. 아 연결됐어요. 왼쪽 패스. 서동훈 네! 아! 정말 좋은 기회. 박스 안쪽. 김주엽. 김주엽. 그대로 슛. 아! 정규진 선방. 두 번 한 두 번 정도 치고 들어오고 난 이후에 골문이 보이자마자 슈팅을 했거든요. 네. 아 이 장면 일단 정규진 골키퍼가 굉장히 좋은 선방을 보. 오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박스 안쪽. 네. 이번에도 가소련 선수가 침착하게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길게 높게 올려줬습니다. 떨어진 공 일단 수비에서 걷어냅니다. 헤딩으로 안쪽으로 붙여줘요. 박스 안쪽 터치냈습니다. 조우진 슛! 오. 굿절!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한 발을 보여줬습니다. 손경환 낮게 붙였어요. 떨어뜨려줬습니다. 네. 도전을 향한 열정. 2021 K3리그 5라운드 경주한수원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경기 스코어는 1대1 양팀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다위 선수의 선제 득점이 나왔고 그 이후에 정민우 선수의 동점골까지 이른 시간에 나오면서 오늘 굉장히 또 난타전을 예상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이후에 득점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팀 모두 상대 골문을 계속해서 노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과정에서 또 이명근 선수의